부산 대저대교. 이게 다 거짓 조사였다니 충격. 오늘은 부산 대저대교 현장으로 갑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처벌받은 사례인데요. 먼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업의 이름은 식만 사장간 도로건설공사이고 공사 구간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대저대교예요. 여기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큰곤이가 찾아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백조 아시죠? 백조가 큰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몸집이 크거든요. 양날개를 다 뻗으면 2m가 넘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날고 먹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게 최소 4km예요. 지금은 이 4km가 확보되어 있는데 대저대교가 지어지면 4km가 조각납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사업인 거죠. 이런 곳에 다리를 왜 지어요? 이유는 계획된 사업이니까. 대저대교 건설 사업이 계획된 것은 2001년도였어요. 당시에는 낙동강 하구에 다리가 몇 개 없어서 다니기 불편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제 2023년이잖아요? 낙동강 하구에 다리가 10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리를 짓겠다고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합니다. 어떻게 거짓으로 작성했냐? 첫 번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조사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조사한 내용과 시간이 적혀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도에 구현해봤더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조사로 나온 거예요. 포유류, 양서파 종류, 조류, 곤충류 등 탐문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거리를 가장 짧게 잡아도 5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조사시간이 하루 7시간 50분씩 이틀이래요. 점심은 드셔야 하니까 하루 1시간씩 빼고 나머지 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평균 8km 이상 걸으면서 저것들을 전부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냥 걸어도 시간당 8km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사까지 하면서 걸었다고 적었어요. 두 번째는 일부 지역 조사를 전체 조사로 거짓 작성한 경우입니다. 오전에 A포인트를 조사하고 오후에는 B포인트를 조사했다고 적었는데 사진은 A, B 전부 A포인트의 사진인 경우 조사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사진이 다수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영향평가서 정상조사 입증에 필요한 사진, 야장이 없는 경우인데요. 곤충이 가장 많이 조사되어 있는데 곤충조사 사진이 없고 일몰 후에 조사가 불가능한 시간인데 조류조사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큰곤이가 살죠. 하지만 맨 처음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큰곤이가 없었어요. 공사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환경단체가 사업자인 부산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대액업체를 고발해요. 환경청에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업체들은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있었던 일이고요. 그로부터 반년 후인 2021년 1월 기사를 보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거짓으로 작성했던 업체들이 다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또 이름을 올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대저대교건이 특별한 거짓 작성건은 아닙니다. 그냥 관행처럼 조사하지 않고 조사했다고 하거나 다른 곳을 조사해놓고 이 곳을 조사했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저대교건은 고발 조치라도 되었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거짓 작성이 드러났음에도 다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산의 또 다른 현장으로 가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